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바로 ESP의 계열사죠. LTD에서 제작이 되는 EC1000FM 모델을 예, 김병호 선생님과 같이 리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현재 트렁크라는 밴드에서 그, 기타와 보컬을 맡고 계시는 예, 한영훈 씨를 또 모시고 예, 기타 연주, 멋진 연주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실제로 이제 90년대를 지나면서 메탈이 한풀이 꺾였던 시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요즘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시 메탈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네.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 자체가 바로 ESP와 LTD. 예, 요 두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슬슬 그렇죠. 예,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올해 여름쯤 되면 굉장히 그렇죠. 강력한 사운드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무슨 헤비메탈 락 페스티벌 같은 거 그렇죠. 열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왕년에 정말로 이제 난다긴다 하셨던 이제 올드스쿨 헤비메탈 밴드들도 다시 부활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진 세력들 네. 예,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음악 그리고 요즘 추세에 맞는 또 다른 메탈들을 메탈신을 형성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LTD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네. 예,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그 ESP의 계열사 그래서 가격적인 저렴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으면서 LTD만의 또 강력한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그런 훌륭한 네. 기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기타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예,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는 그렇죠. 예, EC1000이라는 예,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드부터 한번 예, 보실까요? 예, 지금 헤드를 보시면은 예, LTD 예, 혹은 ESP 같은 계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플래그 헤드죠. 그렇죠. 이게 날려가는 깃발이 날리는 듯한 네. 느낌의 플래그 헤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헤드 머신 자체가 이제 약간 이 블랙의 느낌이 들어간 블랙 니켈 하드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SP에서 개발되는 락킹 헤드 네. 머신이죠. 톤 프로스 락킹 브릿지. 톤 프로고. 지금 보시면은 ESP라고 써있네. 그냥 끼우시고 조이시면은 예, 편하게. 편하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줄을 하나 끊어봤습니다. 일부러 끊으신 건 아니시죠? 네, 여기 금방 아주 교체가 네, 굉장히 금방 줄이 교체가 되고요. 네. 이제 메탈을 연주하시는 물론 블루지한 사운드를 연주하시는 분도 이제 줄 끊어 먹는 일이 많이 있긴 맞죠. 하지만 네. 메탈같이 격한 음악을 하실 때 줄이 끊어졌을 때 이제 빠른 교체가 그렇죠. 네, 가능한 네, 기타가 가장이죠. 정말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때 때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헤드가 너무 예쁘네. 뭐라 색깔 자체도 그렇고 네. 자기도 쫙 메이크에서부터 그냥 야 이렇게 바디랑 매칭을 시키면서 위에도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요. 헤드에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또 뽐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넥을 보시면은 네, 네 마호가니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세딘 넥이 레스폴처럼 레스폴처럼 네, 헤드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폴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LTD라는 브랜드 아니면 ESP라는 브랜드를 다루시는 이제 연주자분들이 굉장히 테크니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속주를 요하는 부분도 많고 하이플랫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냥 레스폴을 사용했을 경우는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힐컷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일단 바디가 얇으니까 네. 뭐 24프렛이죠 여기가 그렇죠. 24까지 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네. 사용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핑거보드가 로즈드로 예, 적용이 되어 있고 굉장히 양질의 로즈드가 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 자체가 24개의 XJ 그러니까 전부 플랫이죠. 네. 예, 플랫이 네. 적용이 됨으로써 네. 연주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연주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LTD나 ESP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12번 인레이의 예, 예, 모델명이 예, 적혀 있습니다. EC1000. 네, EC1000. 이클립스의 예, 약자입니다. 예, 100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바디를 보시면 바디가 예, 굉장히 이뻐요. 색깔 자체도 그렇고, 무대에서 연주자를 굉장히 돋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바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바인딩이 이렇게 자기 아발론. 자기 아발론. 예. 쫙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예. 굉장히 세련됐지만 또 화려하면서도 이제 좀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세련되고 메탈릭한데 예. 빈티지 그렇죠 네. 어, 예.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메탈을 하시는 분들 이제 슈퍼스트레스 쓰시는 분들 말고 이제 레스포를 메고 이제 올라갔어서 굉장히 헤비한 사운드를 내주시는 분들을 보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최적화가 된 모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픽업을 보시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픽업이죠. EMG 81 브릿지 픽업과 EMG 60
넥 픽업을 사용을 함으로써 액티브 픽업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배터리 베이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다 강력하고 무한에 가까운 서스틴을 연출해 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브릿지도 스타트 헤피스와 톰 프로스 이게 락킹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깁슨 같은 경우는 이제 빼면은 툭 다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는데 락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렌치로 살짝 돌리셔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안 빼주면 됩니다. 그대로 처음에 만쳐놓은 그대로. 그렇죠. 이거 왜냐면은 빠지면은 이게 돌아가게 되면 또 피치 맞추기도 귀찮고. 줄높이 맞춰야 되고 아주 귀찮습니다.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볼륨과 투톤이겠죠? 아, 투볼륨과 원톤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네. 한번. 오케이. 뭐 이거 해보는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우와, 너무. 살벌하면 안 되죠? 갑니다. 지금 이게. 톤이네요? 이게. 이게 프론트 픽업 볼륨이고, 이게 리어 픽업 볼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예. 이게 톤이네요. 예. 놓고, 약간 정신. 예, 이게 왜냐면, 병원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깁슨 계열을 투볼륨의 투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린 건데. 그러니까 주로 이게 메탈 하시고 이런 분들이 프론트 픽업을 잘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가운데 볼륨이 있죠. 리어 픽업이 여기 있고, 프론트 볼륨이 잘 안 쓰니까. 톤은 거의 풀이겠죠. 그렇죠. 보다 강력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병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주를 하실 때 투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메탈 기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멀지 않고 가까우니까 이 깁슨으로는 절대 못할 수 없는 볼륨 주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트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너트가 이 42mm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이어바나 너트인데 이 피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 보완을 한 거죠. 그렇죠.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로 갈수록 이 중간음 있잖아요. 12플랫과 0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피치가 떨어질 없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정교하게 음을 이렇게 보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거리를 둬가지고. 네. 아 이거 참 그거 뭐 그런 기능면도 있겠지만. 이게 참 이쁘게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사용이 되던 빈티지한 레스폴에 비해서 많이 진보가 되어 있는 듯한 레스폴.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ESP, LTD가 후발 주자잖아요. 레스폴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탈 기타리스트들이 ESP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LTD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레스폴 특유의 쉐입 같은 경우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보다 진보된 편의성이 높고 소리가 쭉쭉 뻗고 레스폴로는 솔직히 낼 수가 없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시작이 된 기타가 바로 이 LTD의 이클립스 1000FM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정말 강력하고 이제 힘있는 사운드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원래 그 타카피의 그렇죠. 기타 보컬이셨다가 왜 웃으시죠 이분이요?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저랑 합주실에서 같이 마주치고 그랬을 때는 저한테 이렇게 반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그렇죠. 제가 기억이 안 나시는지 존댓말을 또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살았어요. 아 그래요? 고생 좀 많이 해서 좋습니다. 타카피 그리고 카피머신 그리고 미스 디보이 그리고 지금은 트렁크라는 밴드에서 또 기타를 연주하시면서 보컬을 하시는 한용훈 팀장님이신가요 지금은? 과장입니다.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멋있다. 굉장히 동안이세요. 기대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 전에 과장님 일단 하실 때 LTD만 이렇게 잡지 마시고 과장님 피팅을 좀 잘 잡으세요, 최 PD님. 누가 자꾸 피팅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 피팅 좀 한번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한번 잡아줘가지고 저기 자, 저는 피크를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잡고요.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이쪽 각도를 주고
요게 저는 요게 잘 움직여요. 검지와 엄지손가락이. 그럼 자연스러운 피킹 하모닉스도 연출할 수 있는. 네. 이거 잘 나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좀 높이시는 게 네. 피킹 이제 비기너들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좋고 이따가 이제 타카피 저기 우리 팀장님 네. 피킹도 저 이렇게 저랑 섞어서 네, 잡아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네, 교육적 혹독한 신고식을 아주 치르시네요. 형님께서 도와주러 오셨다가 네. 아무튼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네. 네. 연주감이라든지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요. 멋있으세요. 아, 예, 연주가 참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강력하고 힘있고 네. 예, 파워풀한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해주신 것 같고 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매일 이제 ESP 제품이라든지 LTD의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이런 사운드 자체는 ESP와 LTD가 아니면 연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이 격하게 듭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힘있는 사운드였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언덕베이가 딱 져있죠? 네, 언덕베이가 져있어가지고 딱 그래서 제로프까지 탁 걸립니다. 이런 네. 부분이라든지 아까 설명을 드렸던 힐컷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네. 예, 연주자의 플레이어빌리티를 극한으로 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사운드 역시 일반적인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이펙터를 뭐를 쓰든 뭐를 상관없이 앰프 게인과 기타만으로도 충분히 힘있고 파워풀한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LTD-EC-1000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교회에서는요. 예, LTD에서 제작이 되는 EC-1000FM이라는 모델을 네. 김병호 선생님 그리고 홍영호 씨와 같이 예,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